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정의당이 공식 SNS에 올린 논평이 논란입니다. 지난 20일 정의당은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한 그 자체라며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바로 이 몸 대주는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상에서는 동맹을 성적 도구로 비유한 천박한 막말이다. 우리 스스로를 어떤 성적 도구로 얕잡아서 스스로 표현한 천박한 표현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표현은 심상정 대표가 배포한 모두 발언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일자 정의당은 실무진의 실수다라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몸 대준이라는 표현을 병역 대준으로 고쳤습니다. 평소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정의당을 향한 비난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요즘 왜 이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은데 미국을 비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스스로를 미국의 몸 대주는 나라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인데요. 이거 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비판한 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여권 인사인 공지영 씨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로 나서서 비난하고 있어요. 네, 공지영 씨가 썼던 글을 보니까 처음에는 공지영 씨도 이런 글 보면서 뭐 한국당에 연상했다는 것도 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정의당이 이럴 수 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굉장히 도화선처럼 문제가 여론적으로 쫙 퍼지게 됐죠. 그러니까 공지영 씨의 발언처럼 이 문제를 아주 만약 자유한국당이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적었다라면은 정의당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아마 한국당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정당 등에 대한 맹공을 펼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뭔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 위한 이러한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의당이 갖고 있는 당의 품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대변인들의 논평 등을 보게 되면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있는 여러 정당의 대변인들의 논평이 조금 더 자극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까 더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하게 되는 논평들이 나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비유하면은 정의당에서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비유의 달인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국민들이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품격 있는 말이었죠. 그런 노회찬 정신, 노회찬 의원이 썼던 언어의 품격 등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정의당이 바른 길을 찾아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예. 또 선배님이 예. 한마디 좀 고언을 좀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인식소라는 다소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가 현대에 들어와서 다 에피스테메라 하죠. 그런 표현 자체가 성인지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몸 대주는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동자당 입장에서는 노동력, 일해주는 그런 것으로 자기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자본주의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광고나 언론에 의해서 성적 연관성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당의 책임 있는 정당의 공식 논평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